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현진 팀장님, 통신주에 대한 외국인 지분안도 상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좀 알아볼까요? 네, 금융당국이 이제 일부 상장 기업의 외국인 지분왕도 상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지분 제한이 있는 기업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통신주, 그다음에 뭐 항공주, 뭐 유틸리티주 대부분 외국인 지분이 30%에서 맥시멈 49%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런 제한이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입니다. 현재 통신 3사 모두 외국인 평균 지분은 40% 이상입니다. 한도가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지분 한도가 좀 완화된다라고 한다면 통신주의 외국인 수급 개선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 중간 요금제 출시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는 좀 선반영이 됐죠. 그동안 통신주의 발목을 잡았었던 가장 큰 악재 중간 요금제 도입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중간 요금제가 대부분 도입이 됐고요. 실제로 이 요금제 출시에 따른 매출 감소는 한 1% 미만에 그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통신주의 실적을 크게 악화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보고요. 또 통신사 간 과도한 마케팅비 경쟁이 완화가 좀 됐죠. 그래서 이전보다 신규 고객 유치보다는 이제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데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통신주는 대표적으로 마케팅비를 많이 쓰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마케팅비를 많이 줄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또 이익 개선으로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신사업의 매출 비중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또 클라우드라든지 데이터 센터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다양한 솔루션 제공으로 B2B향 매출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의 외형 성장 기대감도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탑픽으로는 이제 LG유플러스인데요. 매출과 영업이익 개선세가 가장 눈에 띕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영업이익 3천억에 육박하면서 전년동기 대비해서 개선세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시가 배당률도 꾸준하게 끌어올려지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LG유플러스의 인터넷 TV인 유플러스 TV에서 티빙 시청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신규 OTT 라인업이 꾸준하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인기 채널이죠. TVN이라든지 뭐 엠넷의 또 예능과 드라마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유플러스 플랫폼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OTT 플랫폼으로서의 영향력 꾸준하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울 지하철 9호선의 통신 인프라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성과 영상, 데이터 서비스가 모두 가능한 LTR인데요. 그래서 사고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통신 인프라 관련해서 영향력 꾸준하게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민간 기업 수주도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면 그동안 성장주의 강세가 워낙에 강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방어주로 분류되는 통신주는 대부분 주가가 안 좋았고요. LG유플러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락 추세를 꾸준하게 좀 보였었는데 최근에는 하락 추세보다는 약간 옆으로 누웠죠. 네, 횡보 추세를 보이고 있고 만원 초반대에서는 하방 경직성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밑으로는 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좀 6개월에서 1년 정도 중장기 관점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 부근에서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작년 말이네요. 작년 말에 고점 부근이었던 12,300원 부근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 정도로 전략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신지 중에서 LG유플러스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OLED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뭐 OLED에 대한 이제 수요가 증가할 걸로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가 10년 만에 OLED TV에 재진출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뭐 과거에 이제 번인 문제로 인해서 10년 전에 이제 철수를 했었는데요. 뭐 최근 들어 프리미엄 시장이 OLED 패널로 재편이 되면서 뭐 다시 진출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이제 애플도 아이패드에 OLED를 장착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2024년 신형 아이패드서부터는 OLED를 장착할 것이다. 그리고 26년부터는 맥북에도 OLED를 장착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향후에 OLED 시장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이에 따라서 뭐 옴디아의 뭐 글로벌 그 시장 조사 업체인 옴디아에 따르면 태블릿용 OLED 같은 경우는 작년에 430만 대 정도의 출하가 됐는데요. 2027년도에는 2,440만 대로 이제 확대가 될 것이다. 그다음에 TV용 OLED 같은 경우도 2022년도에 650만 대 수준에서 2026년도에는 1,000만 대가 넘는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각 뭐 국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나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가 패널에 관련된 투자가 지금보다는 확대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에서 OLED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그 기술의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국내 업체에도 이런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많은 투자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이에 따라서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어저께 시장에서 공시에서 LG전자 로부터 1조 원 규모의 장기 차입을 한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뭐 재무 안정성도 확보를 하면서 향후에 OLED를 위한 투자도 지금보다 좀 더 활발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대규모 OLED 투자를 위해서 지금 조만간에 증설 계획을 발표한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OLED 관련된 소부장 관련주도 같이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뭐 관련된 종목으로는 필옵틱스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OLED나 2차 전지 반도체 관련된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레이저를 이제 활용한 그런 이제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OLED 관련된 매출이 재작년부터 조금 줄으면서 대신 2차 전지 장비 관련된 매출이 커지면서 2차 전지 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OLED 관련된 매출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규모 OLED가 투자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 투자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OLED에 대한 납품이 이루어지면서 관련된 매출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더불어 삼성 SDI의 2차 전지 관련된 생산 시설이 확대될수록 2차 전지용 장비 납품도 같이 증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OLED와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투자가 확대될수록 그만큼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 외국인들이 최근 한 달 동안 45만 주 정도를 순매수할 만큼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오늘은 좀 강한 흐름세를 보이고 있어서 만 원을 좀 넘어서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뭐 매수 가격은 9,700원 전후에서 약간 눌림목 받을 때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그러니까 주봉으로 전 고점 수준인 이제 12,000원에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은 8,5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필 옵틱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의 대규모 투자 확대에 대한 수혜 기대감을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